네, 앞에 MBC 신수하기 전. 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MBC의 신수아라고 합니다. 최상병 특검법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상병 특검법이 벌써 국회에서 두 차례나 폐기됐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과정에서 최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 방해나 은폐가 있었는지 밝혀달라는 국민적 요구는 여전히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국회 안에서 이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는 여전히 팽팽하잖아요. 그래서 여야 새 지도부가 협상은 진행하겠지만 현재 이 상황에서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최상병 특검법의 중재안의 내용이라거나 어떻게 처리돼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법률안의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 추천 특검법안, 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법안은 최상병 특검법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이제 공개 협상 중이라 언급이 좀 어려우시다고 하면 적어도 국회가 언제까지는 이 법안에 대해서 국회에 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시한이 있을지, 어떤 중재안을 내용이나 시한이나 어떤 풀어나가는 국회의 해답 방향이 궁금합니다. 네, 최상병의 그 진실을 규명하자. 또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래서 이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국회의장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미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그렇게 드러났고, 또 논의하는 과정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당의 대표께서도 그런 그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는 이내 아들이 군대에 가서 목숨을 잃었는데 왜 잃었는지 그 진실을 규명하자라고 하는 데는 이제 거의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것을 특검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 방법과 절차에 관해서 이견이 있고 그 이견이 지금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국회의장은 첫째는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국가의 수사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밝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특검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은 국회가 갖고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여야 간의 이런 절차와 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25일 날 양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만나서 논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논의를 우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그 논의의 결과에 합의가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요구로 보면 빠른 시일 안에 이제는 합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서 25일 날 여야 간의 논의가 될 테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또 방향을 정할 것인지 또 어떤 중재안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언제까지 할지에 대해서는 그 논의의 결과를 보면서 고민하고 방향을 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들의 민심, 그것을 국회 안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해가는 게 국회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놓치지 않고 그 고민의 결과를 잘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을 거쳐 가겠습니다. 네, 다음. 네. 저쪽 중간에. 네.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주한 기자입니다. 모두 발언에서 의장님께서 아쉽더라도 상황을 매듭지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를 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라고 하셨는데요. 어제 야 6당 등이 이제 최상병 수사외압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했고 이전에는 방송장하 국정조사 요구도 있었습니다. 관례적으로는 여야 합의로 처리해온 것이 맞지만 국회법에 따르면 꼭 여야 합의가 필요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정조사 요구도 역시 국회법대로 처리하실 건지 아니면 관례대로 여야의 합의를 요구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가장 국회는 대화 타협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죠. 그래서
저는 국회가 이 합의를 통해서 가는 것이 국민들을 가장 편하게 하는 길이고 또 국회가 그 일을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를 잘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일도 다 마찬가지죠. 결국 저는 지금은 이제 최상병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고 또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런 점에서 여야 간의 특검을 지금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검 논의하고 있는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그런 속에서 국조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갈지 또 여야 간의 합의가 어디까지 이를지 그건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꼭 그런 과정을 보면서 처리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